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본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전북 평균을 훌쩍 넘었던 정읍 고창 선거구 후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역에 자리 잡은 대기업은 손에 꼽히고 후한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지역경제.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지방경제 회생 프로젝트로 경제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입주 여건을 개선해 정읍엔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고창엔 아리백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회복과 국립수채원 등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까지 확충해서 우리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4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험지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 항공대학과 비행훈련원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또 노을대교를 4차선으로 조기 착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창구와 새만금 항을 연결한 철도 건설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창에서 새만금까지 철도를 놓게 되면 옥정호까지 관광 레저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내장산 하나만 가지고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정호도 꼭 개발할 수 있는 철도가 놓여져야 된다고 목회자인 자유통일당 정호영 후보는 20대부터 인생의 말년까지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신혼부부에겐 원가 수준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 동아리 육성 등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술문화 동아리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치단체들은 어떤 행사라든가 할 때 외부 가수들 초빙에다가 그 막대한 돈 투자하고 유례성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문화예술 365 향연을 실시하겠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당선 이후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